최초 문화재환수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시작된 해외유출문화재환수 CF 제작. 문화재환수 염원의 대망의 느낌표를 찍는 그 감동의 순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이렇게 참지를 못해요. 제대한 지 3년 됐어요. 아우! 아우, 어른의 군대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천천히 걸어. 아, 그렇죠. 걸으면서. 진짜. 여기 기웃기웃 봐, 여기는. 어, 혼자 할 때가 더 따뜻했어. 어, 저 너머로 가면 안 돼. 어, 끝까지. 바람이 좀 소리 지르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레디! 액션! 한 번만 더! 픽스로! 스탠바이! 그대로 한 번만 더! 벌써 스탠바이! 아까 오케이는 뭐야? 야 얘들아 가지고 한 번만 들어가야 돼. 그냥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자 이번에 신발까지 다 벗어요. 다 벗었어요. 왜 삐지셨어요? 아니 아니 안 삐졌어. 미안해 미안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이거 갖고. 최대한 빨리 가는 거. 그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빨리 좀. 나 바지 나와. 내 바지? 아 바지 벗어. 먼저 말아 올려 빨리. 아 추워. 누나 조금만 빨리 해봐. 내 바지 좀 가져와. 스탠바이. 스탠바이. 아. 스텝. 야, 물 좀 더 와봐. 더 와봐, 더 와봐, 더 와봐. 오케이. 거기서 더 와, 더 와. 물 저쪽으로. 신발 줘봐, 신발. 어.
정말 쉬워요? 진짜 궁금하세요? 형님 다 꼬부자고 되는 거야. 어? 내기 한 번 해주라. 수정이. 아니, 너무 추실 것 같아서 이거 뭐예요? 왜냐면 추운데 열나라고 홍삼. 세상에. 이거 필요하다.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이 모델에 참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하기로 하셨다고. 얼른 벗고 누우세요. 아유, 드세요. 흘리지 말고. 7분. 하시면 좋은데 이거 보여줄 거죠? 감사합니다. 이거 열나라. 많이 드세요. 여기 나와, 거기. 신발. 자. 신발. 빨리 신발 좀 빼줘. 움직이면 안 돼요. 레디 액션. 끝났어. 이거 설마 이게 진짜 원래 카메라면? 저기 이경규 씨 안 보여? 이경규 씨? 저기 혹시 김규환 감독님 아니신 거 아니에요? 김규철. 유명인이 들어갔을 때 좀 어색하지 않을까, 조금 다큐멘터리 느낌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혜련 씨 같은 분이 굉장히 그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가 제작 현장에 지금 있지만 이거 하면서 좀 더 다른 사명의식 같은 거 갖고 일해요. 그러니까 뒤늦게 느낀 저 같은 바보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좀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져주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이거 우리 것을 찾겠다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모토로 하는 건데, 25연이나 계량 가야금은 안 쓰겠습니다 이래갖고, 또 제가 말씀드리니까 흔쾌히 멍해주셔가지고 그 말이 저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계신 분하고 작업을 해야지 이거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았거든요. 그 감독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 제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니네 이런 프로 아니야? 그랬더니 그 프로 너무 좋은 프로예요. 그 프로 너무 좋은 프로니까 선생님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기분 좋게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모든 과거의 일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넘어가는 희망의 노래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현존하는 미래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담으면 좀 더 희망에 근접한 쪽의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 자, 돈 잡자. 우리가 잃어버린 7만 4천 개의 독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7만 4천 개의 독도입니다. 이게 논란이 조금 될 수가 있어. 잃어버린 우리의 유산이라는 거 있잖아. 독도. 지켰어야 할. 이게 논란이 그 좋다. 있어. 그게 더 좋은데? 지켰어야 할. 우리가 지켰어야 그치? 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그렇지. 빨리 들어가시죠.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켰어야 할. 지켰어야 할. 그렇지, 책임. 7만 4천 개 독도. 남의 탓이 아니야, 우리 탓이야. 우리 탓이야. 이것은 우리가 지켰어야 할 7만 4천 개의 독도입니다. 눈물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이 모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보시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고를 의뢰를 맡고 찍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런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이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일을 맡겨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재환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로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저의 3년여 만에 방구계로 컴백한 날입니다. 또 발가리 패밀리와 드라프가 이후에 두 번째 시사회를 갖는 자리입니다. 어찌됐든 뭐 이 광고 속에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내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응원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또 피부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써주신 우리 국민 모델 분들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김소희, 예? 이번에 제대한 손승원 씨 못지않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연극을 준비하다가 하겠다고 제가 나섰습니다. 그러셨군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촬영하시면서. 촬영할 때 힘든 것보다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고 집에 가는 길에 참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벗고 다니시는 아니요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막 연극하다 보면은 네. 벗는 씬이 많아가지고 아 그런 연극하는 건 아닌데 벗을 때는 또 벗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저 주변에 이 시선들이 조금 부끄럽고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왜 옷을 벗냐 촬영 중인 거를 모르니까 입으세요, 입으세요 하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또 그렇죠. 자, 아유 우리 어린 친구 저 몇 살 누구예요? 7살 원민규예요. 아, 민주는 왜 이거 찍게 됐어요? 엄마가 엄마가 나가라고 인사할 뿐 있지만 이 광고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어떤 뜻인지? 일본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뺏어간 거. 아, 세상에 엄마가 쓰다듬고 싶다. 계기가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알려주고 아이가 이것을 계기로 우리의 아픔을 알게 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옷은 제대로 잘 갖추고 오늘 나왔는데 아까 화면에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관객으로 오셨어요? 아니 저도 국민 모델이었죠. 아 그럼 촬영을 하셨는데 예.
아, 어떻게 된 거죠? 우리 김경 감독님. 죄송합니다. 편집을 한 8번 정도를 했는데 처음엔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잔인해져야 됩니다. 이 감독이.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예. 네. 이순신 장군을 백으로 예? 이 참 오동이라는 그 촬영이 아니었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가슴도 많이 아팠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하나하나 다 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이번 광고의 컨셉이 이런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들었었는데 직접 광고에 출연하지 못했지만 이렇게나마 몰랐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 영화관에서 상영한다면 보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감사합니다. 제 2탄을 찍으면 어떤 컨셉으로 찍고 싶은지 묻고 싶어요. 2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1탄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거든요. 아, 1탄에서 부끄러움이 모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꼬마애들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2탄을 만약에 한다면. 방금 질문 주신 분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감독님 이번 CF를 찍으면서 무보수로 일을 하셨거든요. 모든 스태프분들하고 한 분밖에 안 찍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분 말씀대로 그러면 2탄도 무보수로 하게 되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경환 감독님도 난처하시게 되셨습니다. 2탄을 찍었을 때는 7434의 반을 찾아서 반은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곳에서요? 근데 왜 맨날 당신만 알고 있어요? 정말 불쌍해. 우리 다 함께 카운트다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감독님들 같이 한번 시작. 57, 6, 8, 7, 6, 5, 4, 3, 2, 1, 예! 뭐가 안 좋아? 全てのものが元の場所へ戻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数字はこの国から韓国へまだ戻ることができていない韓国文化遺産の数です。元に戻る系。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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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어떠세요 소감이? 일단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전혀 또 느낌이 틀리네요. 네. 그렇죠. 그 정말로 한국에서 봤던 CF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인간이라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가져갔다면 이 숫자가 당신네들의 부끄러움에, 인간이라면 느껴야 될 부끄러움의 숫자다. 이런 이야기로 접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고 제작이라는 게 또 숫자가 좀 다른 거군요. 숫자가 달라졌어요. 34,331개. 우리 감독님도 너무 고맙고 참여해주신 우리 심 여러분도 또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이자기 굉장히 많은 스태프분들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봐서 감동인 것도 있지만 이제 이 수많은 일본 시민들이 이 거리를 지나면서 다른 됐잖아요. 곳을 지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조금이라도 좀 부끄러워하고 마음을 좀 바꿔먹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문화재 환수 CF의 감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작한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CF 모든 제작이 끝났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김규환 감독님이 아닌 다른 감독님들께서 CF의 2탄, 3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시청자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공식 카페 하루에도 수십 건씩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체 제가 올려주신 광고가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거든요. 재미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그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낀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더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 제작해주신 74434 CF 함께 보시죠. 특별히 이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오~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거 엄청 모셨네요. 이렇게 많은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28살이고요. 방송 아카데미에서 이제 PD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열심히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카메라 감독 역할을 해주고. 지가 뺏는 거 아리랑 치기라고 하는데 뺏는 역할을 했어요. 아리랑 치기. 네, 전문적인 용어를. 저 파티 났어요. 술 먹고 잤어요. 지금 나이가 그러면? 술 먹고 자는 연기. 연기죠. 머리는 어디서 하신 겁니까? 제가 스스로. 예뻐요. 고맙습니다. 네. 해외에서 뺏긴 저희 문화재인데 저희 물건이나 돈을 뺏겼다는 그런 느낌보다도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분요. 네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그죠, 그죠? 야, 이 눈썰미 좋아요. 네. 바로 저분 그 저희 국민 모델로 출연을 하셔서 촬영까지 임하셨는데 결국은 편집을 당하셨던 명동에 명동에서 앉아 있던. 예. 그래서 본인이 다시 한번 도전해서 시청자 셰프에 좀 선정이 되셨어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박윤수 씨죠? 네. 출연을 혼자 하신 걸로 아는데 많이 지금 같이 나오셨어요? 예, 여기 뭐 감독님도 계시고. 그때 좀 말은 안 했지만 약간 좀 서운했었죠? 예, 많이 서운했어요. 여기 더 미안해집니다. 아, 정말 죄송스럽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윤수 씨가 편집을 당했기 때문에 한 작품 속에서는 아무도 안 나고 오로지 본인만 끊어리긴 한이 있어서 74,434번을 치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만큼 많이 뺏겼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 정말로. 네. 히트 수가 7만 번은 안 되죠, 도저히?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촬영한 거는 한 1,000번은 넘었을걸요? 막중한 역할이거든요. 혼자서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모델이? 연기죠. 진짜 못해요. 여기서도 편집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치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연습하고. 아, 근데 연습을 하고 지금 이게 안 되나? 이게 안 되나? 우리 저 박윤수 씨 그 동작 같이 하면서 마무리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의 유산은 우리의 손으로 되찾아!